동네. 국내 최고의 스타들이 펼치는 초대형 서바이벌 게임. 2000년 11월 4일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시작한 공고 동락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100여 명의 국내 톱스타들이 거쳐가며 숱한 화제를 낳았다. 2002년 3월 2일 그 세 번째 실화가 시작된다. 잊을 수 없는 순간, 동고동락 일기 명장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에이그. 어깨동무 하고 하나, 둘, 셋, 넷. 빠빠빠빠빠빠빠. 우리 이상민 씨. 형부 화이팅. 그거랑. 잘해요 이상민 씨. 아 우리 이영 씨가 응원을. 예? 형부 잘해요. 형부 화이팅. 언니 화이팅. 자 다음 우리 주영훈 씨. 지금 할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서유석 씨가 부르는 G.O.D의 잘 저 거짓말 이거. 아, 야 이거 네. 특이하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 네. 자 시작. 잘가. 잘. 아니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아니 그거는 저기 온 4천만 국민 다 알 줄 알고. 나만 몰랐네. 네. 많이 봤어요. 했네요. 딴 거 하세요. 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 조용남 씨가 부르는 거짓말. 아 네. 조용남 씨가 부르는 거죠. 비슷비슷. 뷰네 부른 G.O.D. 잘 가. 서유석이네. 서유석이네. 아니 내가 들어도 서유석이네. 오랜만에 그 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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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하모. 하모 하모. 아니 뭐 당최 그 노래 사실 기억에서 잊고 싶은 노래. 아니 하모 아니지. 야 부르기 좋다. 1, 2, 3 조금씩 어지러웠지. 어지러웠지. 참기가 힘들었었지. 힘들었었지. 헤이 컴온 좋아 컴온 헤이 컴온 감추지 마. 시 여기 어디서 일로와 일로와 시작. 아싸 아이 좀 잘 자. 어떻게 돼 이거? 야. 자, 좀 더 높이 갑니다. 좀 더 높이 갑니다. 자, 하나, 둘. 정답. 정답. 잠깐만. 정답. 자, 정답. 아닌데 이거 또. 자, 정답. 자, 정답. 정답. 도너츠가 쌓여서. 그거. 셋. 네. 아, 저기 빵. 자, 빵 아닙니다. 정답. 고로케 네 개. 정답. 도너츠. 아, 난 나름 뭐야 그럼. 아닙니다. 자, 말씀하세요. 정답. 호빵 네 개.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다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똥 같이 생겼어.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똥이요. 똥 아닌 것 같아. 자, 방송용이 아니잖아. 자, 동그라미 네 개였어. 아니야. 아 근데 그게 이상한 거. 정답. 단팥빵 네 개. 아닙니다. 자, 너 막 가르쳐줘요. 가르치시면 안 돼요. 다 들어가세요. 고난도 회전 2회전 나옵니다. 네? 둘.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예? 네? 나 이거 긴장된다. 하나, 둘. 아! 한 번 더. 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제가 한 번 더 해드립니다. 돌아갑니다. 자, 2회전 남다. 2회전. 정답. 자.
신혜성 씨가 조금 빨랐습니다. 네. 신혜성 씨? 근데 이게 방송용으로 돼요? 아, 말씀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 둘째 잘 쳐 있어야 돼. 네? 아니 그 뚱뚱한 거 자, 저희가 원하는 답을 알았어, 변! 변! 자, 아니, 내가 이미테이션 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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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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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시작합니다. 요리부부. 환갑잘 치냐고. 요리부부. 아니 환갑잘 치야? 어? 요리부부. 아니 저기 사나운데. 하지 마요. 아니 아니. 하지 하지 마요. 뒤에서. 우리 사나운데 하지 마. 댄싱을. 시작. 아 또 또 화음을. 화음이 짜증나신 거예요? 아, 너무 들어가고 아, 예. 시작!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 난 몰라 내 반찬 다 뺏어 먹고 난 몰라 떡볶이 순대 순대야 또! 떡볶이 순대는 아까 드셨죠?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오늘도 사랑 갈무리 치열한 경쟁 속에 두 번째 최후의 생존자로 김종국이 결정되면서 동고동락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선보이는 동고동 락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우 저 혼자 나왔기 때문에 말이죠 아직까진 주변에 호응이 없지만 잠시 후면은 동고동락 그 화려한 멤버들과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시 만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후만 하더라도 날씨가 포근해서 영상의 기온을 되찾고 봄날씨였는데 지금 바로 저희가 동고동락한다는 소식을 듣고 날씨가 흐려지고 바람이 불고 체감 온도가 영하 한 약 한 45도 내지 한 50도에서 한 60 양반아 빨리 얼른 출연이나 부르지 추워 죽겠는데 뭐 언제까지 기다려고 힙합 브라더스 선배님 오지마 이거 패션도 좀 배용준 씨 똑같다라 보지마 준환 씨,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런 마음도 있었대요. 네. 빨리 떨어지면 제가 죽겠다 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막상 오니까 또 남자의 그 오기가 생기네요. 끝까지 한번 살아남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너무 좋아. 박스 동생들이 오늘 또. 아, 우리 저 박스 동생들. 아름다운 킬러의 컴백. 감면. 심은진. 간과 진이 예? 아시죠? 간과 진 아, 일단 두 분도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 아, 가을 좋네요 아, 제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를 네, 부탁을 드렸더니 애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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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촬영장 아니야? 주접과 버터가 다시 뭉쳤다 버터 이지훈 주접 이성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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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접과 저 버터 좀 잠깐 내려와줘요 일로 좀 내려와줘 내려오랜다 가자!
오늘 날이 추워서 발바닥이 울릴 텐데. 네? 야, 매니저 무릎 까졌어.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그 애정 만세에서 지금 탈락했죠? 탈락이라뇨. 동고동락을 위해서 빠져나온 이제 거예요. 포기한 거죠. 아니, 동고동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방송을 보니까 두 분 탈락한 게 나오잖아요.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 저 근데 내릴 때 아프셨나 봐요. 눈물 흘리세요. 제가 보기로는 봄 옷을 입으셨네요. 지금 날씨가 영하라 지금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하고 다들 이런 옷을 입는데 지금은 날씨가 아니라 날짜로는 봄인데 입이 얼어서 날씨라고 생각하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하 10도가 넘어요. 체감 기온. 지은 씨가 무슨 간지를 내려고 그런지 전 알겠어요. 저기요? 방송에서 간지라고 간지라고 우리가 야마돌지. 방송 오래 했나 봐. 간지를 아, 간지도 안 되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마 돈다 이거. 아, 야, 꼭지가 아니 저는 제일 웃긴 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연예인들이 다 이렇게 콧물을 내니까 재밌네요. 네? 근데 그 코를 또 혼자만 이렇게 먹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각오 한 분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는 이기찬 씨의 또 한 번 살아난 각오가 이거 여기 안 먹혀 이제.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자 성진이 집에 가고 자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리는 하나씩 그래 너무 어울리는 거 아니야? 야 제 타이밍에 잘 들었어. 잘 들었네. 너무 하지 마. 아니에요. 저희 추워서 기다리고 네. 있는데 쪼미난 깜찍이 정답이 이천이 최고의 유망주 최준호 이젠 여자이고 싶다 황보 그리고 넥타이에 아 유일하게 저희 출연자 가운데 봄옷을 입은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이지훈 씨하고 황보 씨가 계세요. 아 운동이 줄 줄 알았어요. 아 여기서? 네, 아 이제 들어가서 드리죠. 그럼요. 우리 황보 씨, 준호 씨, 다빈 씨 일단 그 새롭게 네, 또 동고동남 멤버가 되셨는데 네. 우리 저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으라 말이에요. 떨어지지 말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요? 아 그거는 본인의 마음이고. 각오를 말해. 각오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떨어지지 각오. 않게 열심히 하자. 마이크로 딴 짓 한다니까요. 다시 자 집중해 집중. 자 집중. 아, 자.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하자. 다음 우리 준호 씨. 자. 아 뭐지? 나도. 나도. 다른 동생들 우리 준호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오랜만에 엑스라지 지금 나왔으니까 방송인데. 집중해주고 주의해주고 아, 그래야 된다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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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저기 머리 쑤셔기구나. 네. 아니 괜찮아요. 자, 머리 쑤셔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나와서 멤버를 보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네. 괜찮네. 아 우리 다빈 양. 네. 다빈 양 다빈 양. 2002년 시트콤을 빛낼 새별이에요.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오늘 저는요 처음에 여기 딱 동고동락 한다고 딱 연락 받았을 때 다 가수분들이신 거예요. 저만 혼자 탤런트라서 처음 되게 소외감을 느꼈는데 여기 딱 와 보니까는.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나름대로 탤런트지만 연락처 지구 받는 거 전화 한 번. 친해지려면 연락. 다빈 양, 지켜봤지. 다빈 양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아싸 좋아. 네. 진짜. 2002년 시트콤을 빛낸 시트콤. 나네. 미안해. 시트콤을 빛낸 새별.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아. 네, 안녕하세요. 정다빈입니다. 동고동락에는 다 가수분들만 이렇게 나와서 머리 또 누가 짚어먹었어. 이거 잘못 자른 거 아니냐고. 어서 자르네. 이발소 다니냐고. 이발소.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오베로데이. 아니. JTL. H.O.T. 1년 2개월의 공백을 깨고 JTL이란 이름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가요계 절대 카리스마 도리안 장우혁 이재원 동고동락에는 또 처음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한 분씩 일단 각오 한 말씀 좀 부담감이 좀 되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몸으로 웃기는 것보단 재치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내가 몸을 움직일 테니까. 지금 과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 네, 열심히 하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혹시 세 분은 저희 동부동화로 나오시면서 뭐 어떤 이 각오를 본인들의 그 랩으로 살짝 그 준비해 놓으신 건 없나요? 유재석 씨가 비트박스를 해주시면 예,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랩을 하겠습니다. 동고 동락 예. 짧게 아주 짧게 길게. 아, 새롭게 시작할 모든 멤버의 소개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고동락 합숙철회! 극기 훈련을 시작한 후에 여러분들 동고동락 합숙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에! 극기 훈련 1단계 기원전 격파! 우리 주접 이성진 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접부터 우리 그 오늘 최대로 남성기 보여주네요. 아, 깜짝 놀라라. 야. 한 번에. 아! 잠깐만. 야, 여기서 시민 인터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씨가 기화장을 격파한다고 하는데 몇 장 정도 격파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세 장? 세 장 정도. 자, 우리 다빈 씨는 몇 장 정도? 저는 손이 격파될 거예요. 아, 손이? 우리 미연 씨하고 우리 은진 양도 몇 장 정도? 한 두 장 깨면 잘 깨고. 두 장 깨면 잘 깨고. 격파했습니다. 아, 지금 뒤에서 지금 하셨어요? 아, 좀 드러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손이 격파됐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아니 손가락이 이렇게 꺾였어 지금. 아, 다 손가락은 다 이렇게 꺾이게 돼요. 아니 이렇게 꺾인다니까 90도로. 자, 다음은 우리 이성진 씨는 한 장도 격파를 못했습니다. 아니, 한 장을 해줘야죠. 아니, 근데, 아니 지금 제가 노타가 툭 깨진 거예요. 지금 이거 노타가 툭 깨진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봄옷을 입고 나온 우리 버터 이지훈 씨. 몇 장 정도? 두 장 정도? 두 장 정도. 다빈요? 저도 한 두세 장. 두세 장 정도? 한 여덟 장은 깨고 여덟 장도? 아, 감미연 씨 여덟 장? 자. 네 장 정도. 은진 씨 네 장. 감미연이 이지훈 좋아하는 거 제가... 아니야? 제가 무슨 여덟 장이라고 해요. 제가 말하는데 이 중에 정답 있습니다. 예. 아, 이 중에 정답 있어요. 제가 이거 맞춰야 되는데. 아, 그렇죠. 맞게 깨주세요. 마음에 드시는 물걸로 맞추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 오케이! 자, 정답! 하나, 둘, 셋! 4번 은진 양이 4번 은진 양이 어우 진짜 정말 떨어져서 기분 무진장 나빴는데 여기서 이렇게 엮어주시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지훈 씨가 4장을 깼는데 이성진 씨보다는 무려 4장을 더 깼습니다. 저는 몇 장을 깼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TV를 트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지금 이성진 씨하고 우리 이지훈 씨가 기회장을 깼는데 이지훈 씨가 이성진보다 무려 4장을 더 깼습니다. 난 몇 장을 깼는데. 아, 그러니까 이지훈 씨가 4장을 깼어요. 그런데 무려 이지훈 씨가 이성진 씨보다 4장을 더 깼습니다. 아, 그럼 알겠네, 이제는. 이제 아시겠죠? 아유. 이지훈 씨가 4장을 깼는데. 지금 알겠네, 이제. 네. 자, 다음은 우리 준호 씨. 몇 장 정도? 5장. 5장에서 6장? 저도요, 5장. 5장. 6장, 5장. 끝까지 8장. 8장? 7장. 자, 이 중에 정답 있습니다. 자, 8장 좀 깨줘요. 아, 정말 아주 또 과연 그는 8장을 깰 것인가 아니면 홀딱 깰 것인가. 자, 정답 있습니다. 이 중에
정답! 둘, 셋, 아이고, 넷. 자, 정답이 없었습니다. 아, 우리 준호 씨도 우리 그 이성진 씨보다는 무려 네 장을 더 깼습니다. 아, 얘가 몇 장을 깼는데요? 아, 그러니까 우리 준호 씨는 네 장을 깼는데 네. 이성진 씨보다는 무려 네 장을 더 깼습니다. 알겠네, 그럼. 알겠죠. 자, 이번엔 백경 씨. 이제. 자.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시죠. 자, 하나, 둘, 셋! 만들어놓은 우리 백경 씨. 마무리 지난 건. 자 지난 씨. 네. 아 잠깐만. 이게 중국 영화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게 장풍이에요. 그렇죠. 이 기와장들이 그렇죠. 겉에 건 멀쩡한데 안에 게 그렇죠. 안에 게 이게 내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오! 아! 오! 일단 하나가 한 장이 오! 오! 살짝 툭 쳤는데 어? 어? 두 갈래더니 세 갈래가 돼서 오! 빡! 오! 이번에 와! 이번에 오지는 맞아? 이번에 두 갈래가 니네 요즘 밤에 차를 가지고 딱 걸렸어. 어! 잠깐만! 지금 현재 기록이 네 장이었는데. 네 장.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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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우진은 아니야 이거. 여섯 개. 우와!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 자 다음은 우리 JTR. 예. 예. 저희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3단 연속 콤보. 하나, 둘. 두 번째까지? 아, 네. 세 번째? 네 장. 2장. 하나, 체크. 네. 체크. 네. 여기도 네 장. 네. 체크. 네 장. 어! 이거 놀 때 잘못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 내공. 내공이 했을 것 같아요. 여섯 장. 자. 아, 그거 놓다가 그런 거예요. 네. 네 장. 자, 형 씨. 형 씨. 이거 저기. 야, 잘 안 살았으니까 다 치우고 다시 한번 하죠.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나 잘 안 살았어. 아니, 잘 살았어요. 아, 이번에 살아야 될 거는 이성진 씨였는데 이성진 씨께 잘 살았기 때문에 나오지 필요 없습니다. 누가 그러면 여기서 제일 남자답게 많이 깬 거예요? 예? 누가 여기서 제일 남자답게 많이 깼냐고요? 글쎄요, 다른 걸 떠나서 나 누가 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것만 치워요! 자기 것만 치워주세요! 아니, 그럼 백경 씨 자리니까 백경 씨가 치워요. 본인들 것만 좀 치워주세요. 예? 아니, 저... 자, 지금 날씨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너무 춥다, 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추울 수가 있습니까? 이성진 씨? 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동무 동무!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자, 축하! 축하합니다! 예, 우리가 깰 건 뭐예요? 자, 아, 지금 두 분이 벌써 깨셨어요, 분위기요. 자, 어. 넓은 오지랖, 연예계의 문어발, 윤정수! 오랜 뒷골목의 생활을 마치고 인생의 고난을 맞은 이 시대 최고의 열혈남 백이성. 백이성 씨도 그렇고 윤정수 씨도 그렇고 네네. 우리 또 목 없애는 마술의 일인지 아니십니까? 어리가 생각해. 네. 헬멧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저희 컨셉입니다. 아 벌써 마술 하나를 보여주셨네요. 네. 백이성 씨가 또 목을 없애셨습니다 지금. 아 우리 백이성 씨. 이번에는 매직 네. 마술쇼보다 네. 어, 이 지금 춥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을 따뜻할 만한 나무 한 그루를 아 좋습니다. 나무 한 그루 좋습니다. 네. 야, 자, 또 갱기 안 들었어. 자, 나무 한 그루. 자. 싫어. 이거 내가 이 나이에 야 노래 한번 해. 야 뮤직비디오 이거 받아. 욕하지 마. 저기, 예, 예. 어, 저 혹시나 예, 예. 어, 윤정수 씨가 백이성 씨를 좀 훈련시키십니까? 아, 아, 그거 안 했네요. 백이성 씨하고 윤정수 씨 예, 예. 도구동구나 하시게 됐으니까 예, 예. 간단하게 각오 한마디씩 하세요. 어, 제가 알기로 아마 오늘 그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백이성 씨. 저는 동구동구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왜 그래요? 아 코가 갑자기 예 아시죠? 그는 그거 아시죠? 방송 중에 코를 드시면 안 돼요. 아 그래 네, 드시면 안 돼. 아 지금 추워서 윤정수 씨의 네. 시 괜찮아요? 아 근데 진짜 많이 꼈다.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아! 김정수 씨. 오!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아, 이게 더. 일곱, 여덟. 자, 여덟 장. 네. 현재 최고 기록입니다. 얘기해. 자, 다음은 네. 우리 백이성. 제가, 우리. 제가 멋지게 보여드리죠. 아, 잠깐만. 복장 규제 때문에 경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한 복장으로는 아니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다들 그 동고동락 새롭게 오면서 그렇죠. 의상도 신경 쓰셨는데 네. 아무리 춥다고 이러시는 건 너무 심하시네요. 재석 씨 그 헤어나 좀 신경 쓰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야 헤어도 너 좀 어떻게 해야겠다. 제가 2002년도에 본 연예인 의상 중 최악의 의상이 오늘 뵙겠습니다. 아, 2002년 지금 네. 아, 제가 시작해서 본 의상 중 최악의. 예, 알겠습니다. 자, 아! 에이! 에이! 아, 시끄러워요, 좀. 아, 저... 하나, 둘, 셋, 넷! 내자! 비겁하다! 욕하지 마!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여자분들 경기 드디어 시작됩니다. 아, 일단 말이지요. 네 분 중에 아, 하나, 둘, 셋 하면은 저희가 네. 누가 많이 깰 것인가? 네. 그 분 뒤로 가서 한번 줄을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예! 저 백이성 씨? 예! 좋아요? 네! 선생님, 우린 얘랑 놀기 싫어요. 네! 자, 놀기 싫어요? 네! 네. 선생님 왕따 시키면 안 돼요. 아, 저 선생님 아닌데요? 후각을 불며 뛰어서 드세요. 네. 네. 야! 자, 쭉 서봐요. 쭉 서봐요. 자, 아, 우리 타빈 양 뒤에는 제가 봤을 땐 이분의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아, 뒤에 백이성 씨가 계십니다. 우리 백이성 씨는 우리 다빈 양을 네. 선택한 이유가? 이 네 분 중에 말이죠. 제일 연약하게 생겼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근데 좀 전에 인사를 했는데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술 김에 잘 깰 것 같아요. 아, 뒤에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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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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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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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 자, 여
여자분들은 신체 어느 부위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황보 씨부터. 네. 자, 시, 시. 착, 착. 시술에 다친다. 잠깐, 이 괜찮으십니까? 아, 본인 얘기로는 아, 괜찮았는데 안 깨졌을 것 같다 예상을 했는데 정답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아, 본인 예상대로 안 깨졌습니다. 자, 다음 우리 다빈이 양.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아, 제가 생각해도 황보 씨가 발이나 뭐 이런 걸 이용했으면 됐을 텐데 네. 아, 굳이 왜 손으로 했는지 아니 황보 씨는 남자랑 똑같이 하려고 했어. 아 자존심 아 자존심 때문에 자 우리 은진 양 아 이게 손은 아 갑자기 아, 주먹을 아 이게 이제 놀던 사람들은 네.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절대로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놓으셨어요 우리 은진 씨는? 네? 어디서? 집에서요. 아 집에서? 집이 어느 쪽이신데? 어리래잖아요. 예, 예. 자 준비 시 시작! 아, 미연 씨도 강미연 일레다! 여자가 야, 주먹으로 다섯 장 깼다고? 주먹으로 다섯 장 깼어요. 이야, 키울 때 너무 힘들었고요. 아, 저기요, 네. 저 아까 주먹으로 몇 장 깼죠?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훈 씨가 네 장 깼는데 네, 지훈 씨보다 네 장 덜 깼어요. 아, 그거 아시죠? 아시겠죠? 예. 네. 야. 그래서 강미연 씨 일단 그 소감. 아이, 너무 힘써서 그래서요. 약한 척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소감도 저희가 오래 물어볼 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고요. 우리 감미연 씨 남은 소감은 나중에 예. 팩스를 통해서 저희가 넣어주시면 예. 저희가 자막으로 깔아드릴게요. 그리고 MBC 인터넷으로 들어오시면. 아, 남은 소감 꼭 받아서 어, 이따가 좀 자막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일단 약속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경파 대결 여기서 끝! 끝! 2단계 활강 탈출. 아니 제 말을 들어요. 그렇게 아주 빨리 빨리 끝나야 된다. 그렇지 봐. 언니. 여기 와야 돼. 너 잘 됐어? 어. 잡니? 허리가. 그래. 왜 그래? 목이 도대체 아직 좀 됐어? 아직 안 됐어. 모자 왜 이래? 아, 그건 내가 따지고 왔고. 예. 아니, 나 이거? 나 이거 했잖아. 아니, 아주 옛날에. 아니, 근데 왜냐면 나는 또 해봐야 맨날 똑같은 모습 지겨. 자, 응원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다들 짜증내요. 오빠가 솔직히 여기서 가장 연기한 줄 알았어, 지금까지. 어, 어.
오빠? 그렇지, 손 놓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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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저희가 바로 저 위에 있는 말이죠. 아, 바로 저기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바로 저 위에서 바로 이 밑으로 떨어지는. 자, 저희가 제가 이번 시간에 저희가 그 용기와 담력을 위해서 네. 그 용기와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 제가 또 여러 교관님을 또 초청을 하셨죠. 아, 예, 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MC이십니까? 예. 예. 아, 우리 아 근데 예. 우리 백경 씨가 지금 예. 아, 설명하신 게 맞아요. 네, 맞는데요. 예. 빨리 진행하죠. 여기 예. 저희 쪼여오고 있어요. 빨리 진행하죠. 그러고 보니까 아, 지금 얼굴들이 아픔 많이 밀려나가 있어요. 저희 그 경기소방학교 네. 교관 선생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일단 출하게 조여야 되고 그리고 교관의 하강 신호에 의해서 네. 과감하게 몸을 던지시면 됩니다. 이런 훈련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고 현장에서 네.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많은 인원을 탈출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담력, 여러 가지 용기 저희가 쌓기 위해서 저 8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일단 저희들이 담력 테스트를 위해서 올라온 지상에서 건물 8층 높이입니다. 저기 배영준 씨. 머리. 아, 잠깐. 진짜 약간 닮았다. 아, 그래요? 나갔어! 하강준비! 아,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교관님의 한번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꼭 접범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교관님! 교관님께서는 네. 다른 것보다 접범을... 지금 저희도 갑니다. 네. 빨리 지금 그러면... 하나! 안심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저희 중에 야! 아, 일단 황보 양이 황보! 야! 일명 노란 보자기. 아, 근데 의외입니다. 아, 저 많은 그 남자분들과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황보를 남자로 취급해 줍시다. 아, 저희 그 보양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응원 준비했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래요. 여기서 못 웃기면 그냥 뛰어내려 줄 매달지 말고. 진짜 메뚜기라면 날개가 어디서 나오겠지. 파이팅! 파이팅! 바로 올려! 파이팅!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까? 네. 감성 3초 시작! 아빠 내려주세요 그냥. 자신 있습니까? 눌러 빨간 버튼 지금 눌러. 자,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야죠 모든 거를 남자들이 말이야. 전 항상 뭐든지 먼저 했어요. 자, 다음 오십시오. 다음. 지금 퀴즈 선생님 슬쩍 밀었어. 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성준 씨 자의로 위해서 지금 나오신 거죠? 아, 슬쩍 밀렸어요. 아, 예. 이성준 씨 두 번째. 바꿔. 쪼그라뜨기 준비. 하려고 그러세요. 하면 되죠. 쪼그라뜨기 준비. 하나야 정신, 둘에 통일. 예. 시작. 정통 신일. 아, 이성진 씨가 지금 그 이곳에서 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진정이 어떠십니까? 아, 제가 아까 벽돌을 물론 그 이진 씨보다 4장을 못 깼지만 네. 요번에 이 번지점 번지점프가 아니고 8강. 8강 탈출입니다. 8강 탈출을 함으로써 예. 주접에서 예. 이제 멋진 그 남자로 예. 탈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조사하면 안 돼. 성규라! 벌써 터졌어. 성규라! 왜 이래? 긴장하지 마. 야! 성규라! 먼저 앞으로 와. 야! 성규라! 야! 고! 야! 야, 어디 뭐 불편한 데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엄살아 나. 어떻게 됩니까?
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예! 자신 있어! 자, 내리고! 아! 불 잡지 마! 불 잡지 마! 아! 자, 올라오시죠.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 있죠? 그런 거라고. 성우야, 불은 알아서 줄 테니까. 야, 버티 쳤어. 백경아 떨리지 않습니까? 별로요. 아, 별로 안 떨립니까? 아, 사실 좀 추워서 빨리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토니 씨. 네. 제가 옛날 때 저도 그랬죠. 아, 우리 토니 씨. 네. 한참 전 얘기네요. 작년? 작년. 토니 씨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목청소를 말아 이거. 감사. 자, 시작. 토니 화이팅! 화이팅! 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예, 제이테일 구호. 구호 실신. 아싸! 아싸! 아싸 세 번.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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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나? 손 놓고. 손 놔. 아싸! 야, 손 놔! 나는 수업 떨어졌는데 손이 너무 좀 멋있게 떨어졌네. 재밌었어요. 아니, 원래 무섭다고 한 번 해줘요, 걸려. 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자, 날도 추운데 우리 네. 음악이나 좀 들을까요? 아, 무슨 음악이요? 비가 파다! 짜증나니까 우리 진한 씨 짜증나니까 한 번 일단이세요. 짜증나니까. 자, 최불암 씨 성대모사 안 돼요. 아예 빨리 표정이 굳었어. 아, 괜찮아. 아, 우리 그 성대모사 안 돼. 아예 가요. 야! 아, 주호 먼저 할게요. 짜증이 아니까. 주호 짜증졌어. 야, 멋있다. 야, 멋있다. 그렇지, 자신감이 야, 멋있다. 좋아. 멋있다. 야, 야, 좋아. 좋아요. 진짜 멋있다. 한번 좋아, 짜증나니까. 야, 뛰어. 본인의 말 한마디 내려가면서 네. 아, 짜증나니까 아 이러다가 그냥 네. 전 모르고 그냥 내려갔어요. 네. 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무섭네요. 솔직히요. 위에서 무서운데요. 일단 뛰니까 감이잖아요. 배는 게 없어서 동고동락에 여자분들이 온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애정만세에서 못 이룬 한을 여기서라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꽃님아, 후회할 거야. 꽃님아, 아, 왜 내가 선택한 여자야. 아, 살려주세요.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아, 솔직합니다. 자신 없으니까 없다고. 네. 자신 없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이름 3회 법창 실신! 엄마! 6.3번 엄마 안 불릴래요. 법창 봐라, 이거. 안내 안 불러. 야, 6.3번 불렀습니까? 네. 성불리가 불러줘! 내리! 니면서 불러줘! 나! 정말 싫어. 오늘 그 저희 동고동락 멤버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대부분 뛰었습니다. 자, 자꾸 카메라 앞에서 칫솔을 분명히 넣어놨어요. 돌려 가세요. 칫솔. 카메라 앞에 제가 여지껏 방송상 카메라 감독님이 거부를. 나가!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두 분을 찍으셨어요. 우리 예. 백경 씨하고 그리고 이성진 씨. 예. 아, 근데 백경 씨가 딱 보니까 아, 좀 쟤 좀 나가라 그래. 그러자마자 이성진 씨가 또 뒷동산을 이렇게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한국처럼 좀 걸어놓으라고. 아니 우리 감독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뒤통수 가리는 거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야. 우리 감독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고. 자. 제일 싫어. 우리 감독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앞을 보고 가. 앞을 보고 들어오세요. 내가 뭐 하는 놈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아, 저기요. 예. 저기요. 예. 이제 다리나 찍어야 돼. 갑자기 이석주 씨가 들어왔더니 아니, 다리나 찍자. 네. 집중하시고 자, 계속 진행하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따윈 씨. 아, 따윈 씨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이것은 해발 8층 높이의 경기도에 위치한 소방학교에서 여러분들. 자, 날씨가 좋습니다. 도보동나 극기 훈련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다빈 씨, 자빈 씨, 몸 잡으세요. 예. 누르면, 누르면 안 돼요. 지금 누르면 안 돼요. 좀 이따 내려가면서 누르시고. 아, 지금 하시면 돼요. 자, 자, 손 잡지 마. 자, 준비됐습니까? 자, 출발!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장. 자, 이제 동부동당 이제 뭐 해야 되나요? 이제 마지막 백희성 씨 뛰어내리면 네. 저희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아,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아, 4대 독자라네요. 네. 제발 좀. 네? 한번 합시다. 야, 하나 남으시거든요. 멋있는 백희성. 비겁하다! 욕하지 마! 내가 비록 안 뛰어내린다 하여도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안 뛰지롱. 아, 못 뜨다. 백희성 혼자만 탈출 실패. 저기요. 왜 이러세요? 안 돼요. 자, 나 아, 지금 누르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 건 보호 좀 해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한마디 저 죄송하다는 말씀 됐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백희성 씨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네, 이제 예, 믿어주시고요. 예. 예, 만약 한 번, 다시 한 번만 뛰게 해주신다면. 예. 지금 뛰게 해드려야 될까요? 네? 지금 뛰게 해드려요? 다시 나와 그러겠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용감하게 딱 뛰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용감하게 뛰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씩씩하게 해서 동고동락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벌써부터 정이 드는 것 같아서. 목이 또. 오늘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이야? 목요일 아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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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정수 씨. 아, 있군요. 있군요. 아, 많은 분들과 하니까 너무 재밌고 또 재밌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정말 엔돌핀이 그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각오 한 마디. 고맙습니다. 길게요? 최선을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제일 또 첫 방으로 뛰고 그러니까. 첫 방 이렇게 하네. 네, 첫 순서로. 다음에 잘하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이제 뛴 예.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동원도 하면서 운동할 때는 그래서, 신발 좀 잘 갖춰 신고 오세요. 그래서 안 뛴 사람들은 아마 못 차지 않을까. 예. 유일하게 지금까지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위에서 랩을 하면서 예, 저 정장 바지에 뾰족구두. 뾰족구두는 뾰족구두가 처음이에요. 빨리 보여주지 준다그랬단 말이야. 안 줘요. 알았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 동고동락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밌고 알차고 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더욱 막강해진 멤버, 더욱 치열해진 대결, 팍팍 뛰는 스타 서바이벌 동고동락.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오.